한번 더 나가서 이제 목포 아가씨를 가자. 목포에 있는 걸. 아, 이 삼촌들 목포로 왔지. 나나면 하고 들어가거든. 야, 진짜. 아, 이제 여기 와서는 노래 시키자마자 이 조임을 잘하는 건 괜찮다. 죄송해요. 내년에 열심히 할게. 우리 이제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. 이현씨도 땀만 빡빡 나네, 그냥. 자, 가요! 목표는. 이렇게 좋아. 박수라는 시간! 이해하시죠? 네.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우리가 이제 촉박허나 이제 윤경의 본반님을 나오라고 그럴게요. 근데 아침에는 잘 안 나오는데 왜냐면 아침엔 힘이 없어. 그리고 여장가 보러 온 사람이 없거든. 우리 중간중간에 이제 물건 파는 게 있어요. 뭐 혹시 이제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시면 돼요. 그죠? 네,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. 쟤네들 물건만 다 판다 그러지 말고 연습 삼아서 이게 이런데 길거리 다니다가도 있잖아요. 갑자기 넘어지면 내가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내가 허리 막 허리가 좀 약한데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도 못해 허리 다칠까봐 아니면 내가 센 일을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허리 다칠 수도 있거든요. 보호대를 가볍게 선전스럽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파는 거 좋은 거 하나 없어. 오죽하면 여기 와서 팔겠어 진짜. 그죠? 그걸 사지는 말고 설명만 듣고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를 착용을 하면 허리가 따뜻해져. 왜냐면 여기가 꼼적꼼적한 게 포르만 성분이라 해서 수분이 닿으면 열을 발생을 하네. 그리고 자석도 넣어져 있어서 체내에 철분을